안녕하세요. 고약사입니다. 오늘은 비타민 D에 대해서 간단하게 설명드릴게요. 일반적으로 비타민 D가 요즘 많이 각광을 받고 있고, 비타민 D가 중요성에 대한 얘기들이 많이 나오고 있죠. 비타민 D가 일단 중요한 이유는 뭐 골다공증 예방, 면역 그런 것도 있지만, 한국 사람들의 대부분이 부족하기 때문입니다. 통계에 보시면은 비타민 D 한국 사람들이 한90% 정도가 부족하다고 나와요. 통계마다 좀 차이가 있는데 보통 85%에서 95% 정도가 부족하다. 그리고 심한 결핍 상태에도 뭐 10%에서 20% 정도가 결핍 상태라고 하고요. 일단은 이제 여성이 좀더 부족하고요. 고연령층이 조금 더 부족하고요. 그리고 일단은 지병이 있는 사람이 좀더 부족한 양상을 보입니다. 그래서 일단은 병원에서도 많이 검사를 하고 그 수치들을 얘기를 하고 있죠. 혈중 농도 기준으로 이제 판단을 하고요. 25OH, D3 뭐 이런 수치를 검사를 합니다. 그래서 그 수치가 이것도 좀또 매체 규정에 따라 조금 차이가 있는데 보통 30 이하 부족하다 이렇게 표현을 하고 10 이하를 아주 부족한 결핍 상태라고 이제 규정을 하고 있고요. 보통 정상 범위를 40에서 100 사이로 봅니다. 이런 비타민 D는 한국 사람이 유달리 부족한 이유는 뭐 생선류에 많이 들어있다고 하는데 생선을 많이 안 먹긴 하죠. 그리고 유제품에도 많이 들어있는데 유제품도 많이 안 먹고요. 서양에 비해서. 일단은 비타민 D를 필요량을 봤을 때 RDA 예. 일반적인 하루 필요량을 어른은 800, 아이는 400 정도로 보고 있는데 요즘 그 추세가 점점점 늘어나고 있습니다. 그 이유는 뒤에 설명드릴 거고요. 일단 비타민 D를 섭취하려면은 생선류, 뭐 생선 기름, 뭐 생선 간류에 많이 들어있다고 하고요. 생선을 보통 세네 조각을 한 번에 먹었을 때 비타민 하루 필요량 비타민 D가 채워진다고 하는데 생선을 그렇게 먹는 사람 잘 없죠? 예. 그래서 이제 비타민 D는 생선으로 채워진다. 유제품이 많이 있다. 이 정도로 알고 계시고요. 음식으로 채우기는 쉽지 않은 방법입니다. 그래서 비타민 D의 역할로 봤을 때는 일단은 골다공증 예방해주는 게 가장 기본이고요. 요즘에 많이 각광받는 게 면역계 조절에 도움이 되거든요. 그리고 염증을 낮춰주고, 그 다음에 항암작용도 있고요. 심혈관계질환, 그러니까 고혈압을 낮춰줍니다. 그래서 심혈관계 질환 예방에도 도움이 되고 인슐린 저항성 개선, 인슐린이 잘 작동되도록 할수 있고요. 그렇기 때문에 고지혈증도 당연히 예방이 되는 겁니다. 심혈관계 예방에 필수적인 게 비타민 D고요. 뭐 뇌신경계 발달이 꼭 필요하고요. 그렇기 때문에 우울증이나 간질, 알츠하이머, 파킨슨 같은 어떤 신경계 질환 예방에도 도움이 될수 있고 아토피나 건성 같은 면역계 질환에도 도움이 될수 있다고 합니다. 그리고 이제 간염, 만성 간염 자들에게도 이 비타민 D가 결핍이 나타날 수 있고, 특히 이제 그 항암 치료받는 사람한테 비타민 D가 많이 결핍이 나타나기 때문에 비타민 D를 꼭 공급해줘야 됩니다. 근데 이제 신장이 안 좋으신 분들은 비타민 D를 복용하실 때 주의를 해야 된다고 합니다. 신장에서 비타민 D가 활성형으로 전환되거든요. 그때 신장에 무리가 갈수 있다고 하네요. 일단 나이가 들면서도 이제 비타민 D가 결핍이 생기고 만성 질환자도 비타민 D 결핍이 생길 수 있기 때문에 비타민 D는 고연령층 그리고 뭐 혈압이나 뭐 다른 만성 질환이 있는 분들은 꼭 복용을 하셔서 채우셔야 됩니다. 근데 병원 가보시면은 비타민 D를 뭐 주사로 맞기도 하는데 보통 5만 단위짜리를 일주일에 한 번씩 맞기도 하고 뭐 20만, 30만 단위짜리를 뭐세 달에 한번 정도 맞기도 하는데 그 논문 데이터를 보면은 그뭐 6개월에 한 번, 3개월에 한번 이렇게 올해에 한 번씩 맞는 것보다는 그 일주일에 한번 주사를 맞거나 매일 먹는 게더 효율이 좋다고 합니다. 그냥 먹는 거나 주사 맞는 거나 사실 똑같아요. 그런데 주사가 훨씬 더 비싼 양상입니다. 5만 단위짜리 일주일에 한번 맞는 게 제가 알기로는 3, 4만 원 하는 걸로 알고 있거든요. 그러니까 일단은 매일 먹는 게 편하다. 이렇게 보시면 되고요. 일단 비타민 D는 천 단위짜리 이런 일반 의약품 천 단위짜리가 있거든요. 천 단위짜리를 3, 4개월 꾸준히 먹었을 때 보통 10 정도 올라갑니다. 근데 그 데이터를 보시면 성인은 보통 20과 30 사이에 있는 사람이 뭐 6, 70% 정도였었거든요. 그러니까 부족한 사람이요. 한 50까지 올려야 되기 때문에 이거 천 단위짜리를 꾸준히 먹어봤자 20, 30에 있는 사람은 30, 40 정도까지밖에 안 올라가는 거죠. 그리고 10, 20에 있는 사람은
더 부족한 거고요. 그러니까 천 단위짜리는 많이 부족합니다. 유지 용량 정도가 천 단위로 보시면 되고요. 그래서 이제 10, 20, 20, 30 있는 사람들이 4천 단위 정도를 먹어줘야 50, 60, 60, 70 정도로 올라갈 수 있는 겁니다. 4천 단위 정도로 먹어야 되는 거고요. 비타민 D를 이제 꾸준히 3, 4개월 정도, 4천 단위 정도로 복용을 하시고, 그런 다음에, 개인적으로 3개월, 6개월 정도 꾸준히 복용하시고, 천 단위로 낮춰서 유지하시는 방법을 택하시면 될것 같습니다. 비타민 D는 많이 먹으면 문제가 생기지 않을까요라고 말씀하시는 분도 있죠. 4천 단위 정도는 전혀 문제가 없고요. 보통 만에서 15,000 단위, 많게는 뭐 3만에 4만 단위를 한달 이상 복용했을 때 문제가 생긴다는 논문들이 많이 있고요. 미국 내에서는 그 한개 복용량을 4천 단위로 규정을 하고 있기 때문에 한국 제품들은 다 4천 단위로 끊겨져 있습니다. 5천 단위짜리는 다 이제 뭐 수입하는 직구 제품들일 거예요. 그래서 정리하자면 3개월에서 6개월 정도는 4천 단위 정도 이상을 복용하시고 그다음에 유지 용량 그 뒤에 1000 단위로 낮추시면 되는데 일단은 얘는 의약품입니다. 대용제약 이런 뭐 선펙타민이라고 최근에 나온 건데 이건 쓰레기는 아니지만 아무튼 가치가 없는 제품에 가까워요. 이게 120알짜리고 또 1000단위짜리로 요즘에 트렌드에 안 맞는데 이거를 왜 출시했냐라고 이제 물어봤거든요. 최근에 나온 거거든요. 근데 뭐 1000단위지만 여기 보시면은 우루사 UDCA 10mg가 들어 있어 가지고 UDCA가 지방 유화시키는 거기 때문에 비타민 D가 지방이잖아요. 기름 성분이잖아요. 흡수율을 개선시킬 수 있다라고 이제 헛소리를 짝짝짝 하는데 개선될 수는 있겠지만 얼마나 차이가 날까요? 별 의미가 없는 거고 이건 이제 사드시지 마세요. 유지 용량으로도 별 가치가 없습니다. 천 단위짜리. 간혹 이제 낮은 단위로 의약품을 찾는 분 때문에 갖다 놓은 거고요. 근데 바이럴은 더럽게 많이 하더라고요. 가격도 비쌉니다. 120알짜리 4만 원 정도 하는데 보통 약국에서는 보통 120알 4천 단위짜리가 4만 원, 3만 5천 원 정도 하니까 이걸로 무조건 드시고요. 간혹 이제 아이들이나 이제 알약 잘못 먹는 사람들을 위해서 이제 이렇게 드랍 타입으로 되어 있는 제품도 있죠. 한 방울에 400단위 들어가니까 보통 유지 용량 아이들은 한 방울 400단위, 어른은 세 방울 1200 정도 복용하시면 되고, 그리고 이게 왜 가치가 없냐고 말씀드렸냐면, 이제 종합 비타민, 비맥스 액티브 같은 데 보면 비타민 D가 천 단위가 들어있거든요. 여기 보시면, 천 단위가 들어있는데, 아니, 이 겸으로 천 들어있는 걸, 이걸 드시면 끝나는 건데, 이걸 굳이 4만 원이나 주고 먹을 필요가 전혀 없거든요. 그리고 이제 비타민 D는, 밥 먹고 직후에 드시는 게 좋아요. 기름 성분이기 때문에 음식물과 버무려지고 지방 식이와 버무려진 다음에 함께 흡수되는 게 가장 효율이 좋다고 하고요. 간혹 궁금하신 게 비타민 D2랑 D3 차이점. D2는 에르고칼시페롤, D3는 콜레칼시페롤. D3가 좀더 효율적이고 몸에서 반감기도 길고 오래 이용할 수 있는 제품이기 때문에 D2는 없을걸요? 다 D3만 나올 거예요. D3만 쓰는 거고요. 근데 비타민 D의 중요성은 거듭 말씀드리지만 한국 사람들이 다 부족하기 때문에 꼭 채워줘야 된다는 점에서 중요합니다. 비타민 D는 평생 복용하시는 게 맞고요. 마그네슘, 아연, 비타민 D 이세 가지 영양소가 한국 사람들이 가장 부족한 영양소고 그 중에서도 가장 부족한 건 비타민 D3입니다. 그러니까 꼭 챙겨 드시고요. 맞다. 그리고 이제 또 광고 포인트로 작년, 재작년까지 뭐 스위스산 비타민 D가 이거 보시면 써 있거든요. 스위스산 비타민 D가 좋아요라고 하는데 헛소리입니다. 다 스위스산이에요. 한국에서 유통되는 거는 거의 99% 스위스산이고 같은 원료이기 때문에 별 의미가 없어요. 스위스라고 다 좋은 것도 아니고요. 그냥 한국에서 유통되는 비타민 D3 전용 제품은 다 스위스산이라고 보시면 돼요. 다 스위스산 써 있죠. 그리고 또 질문 들어오는 게 2년 전인가 종편에서 어떤 좀 무개념 의사 한 명이 비타민 D는 기름 성분인 그 액상 타입으로 복용하는 게 효율적이다라는 헛소리를 했어요. 상식적이지 않거든요. 그러니까 기름 지용성 성분 비타민 D이기 때문에 기름으로 먹는 게 좋다라는 논리를 폈는데 말도 안 되는 거여서 약사들이 분석했고 논문을 찾아봤는데 종편에서 그렇게 얘기했어요. 무슨 건강 코너 같은 거 많잖아요. 거기서 기름 액상 타입 추어블이나 액상 타입으로 복용해야 된다는 그 방송이 나온 뒤로 이제
오시는 이제 손님들마다 이거 정제로 먹으면 안 되고 딱딱한 정제가 아니고 액상으로 먹어야 된다고 해서 요즘에 다 액상이에요. 좀 황당할 정도로 그렇죠? 근데 논문 봤을 때는 액상이나 정제나 흡수율에 차이가 없었거든요. 그래서 저희들이 의심했을 때는 그 양반, 그 액상으로 먹어야 된다고 했던 양반이 건기식 관련된 업체랑 커넥이 있었을 거라고 이제 추정만 하는 거죠. 아무튼 그냥 종편에 나오면 다 믿어버리시거든요. 그 사람들 진짜 좀 제가 뭐 잘난 척하는 건 아니지만 잘 모르시는 분 태반이고 전혀 전공도 아니고 본인들이 잠깐 뭐 가져온 지식 가지고 논란이 될 만한 걸 가져와가지고 그냥 자극적인 거를 어필을 하는 거죠. 그러면서 본인들 몸값을 띄우는 거고 뭐 최근에 기사를 최근이 아니군요. 한 작년 재작년쯤 기사를 보면 종편의 의사들이 출연할 때는 보통 의사 그 출연할 때 출연료를 받아야 되는데 출연료를 주고 나온다고 들었거든요. 50만 원, 100만 원씩 주고 나와서 자기 제품 PR하고 병원 PR한다고 합니다. 아무튼 그 요약하자면 종편에 나오는 그 모든 그 발언들, 내용들은 100% 신뢰하지 마시고 교차 검증을 하시기 바랍니다. 여하튼 비타민 D는 꼭 챙겨 드십시오. 정말 중요한 성분이거든요. 특히 여성분, 연세가 있으신 분들, 그 다음에 지병이 있는 분들은 꼭 드시기 바랍니다. 여기까지 줄이겠습니다. 감사합니다.